어느 장로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 이렇게 여행 다니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꼼꼼하신 분이시라 여행을 일주일 앞두면 뭐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그 여행 준비에만 온힘을다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 준비에 빠져서 하루는 주일에도 허겁지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보는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오늘 전도사님의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 뭘 배웠니? 그랬더니 이 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래요, 할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아, 선녀가 참으로 기특해서 칭찬해 주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장로님이 계속 그 선녀가 얘기했던 그 말이 뇌리 속에 남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위한 준비의 삶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세상 여행 떠나는 것에는 그렇게 안달이 나서 사람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세상 여행은 그렇게 준비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준비 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러지요 여행 간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 잘합니다 여권, 비행기표 5분마다 확인하고요 옷까지 잘 들어있는지 몇 번이고 가방을 열어보죠 여행 가는 곳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날씨 버, 벌써부터 체크해보고 주요 관광지 어디 있는지 다 알아보고 철저하게 세상 여행은 준비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이제 천국에 갈 텐데 그 천국 준비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보내는 이때, 우리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 어제까지 마가복음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쭉 통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순난과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저희도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게 될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합시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예순 한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2 더하기 2는 4.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쉽게 실명,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문제와 상관없죠. 이 더하기 2가 3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틀린 겁니다. 이 더하기 2는 4지요.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왜이 더하기 2가 3니까 선생님께 따져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 물으면 선생님께 굴밤하나나 맞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 수학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다 익으면 땅에 떨어집니다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도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 명제도 좀더 깊이 들어가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진리, 물리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는 그 자체가 진리지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그 중력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자시고 상관없이 중력은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던 안 믿던 저와 여러분은 중력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작용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내가 중력이랑 상관없어 할수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중력 속에 살아갑니다. 이더하기이는사 사과는 땅에 떨어진다는 이 중력의 원리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진리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물의 이치일 뿐입니다. 안 믿는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원리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더하기이는0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는 표정이시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2 더하기 2는 10입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수학을 잘 못하던 유치원 시절에 1, 2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제 아들한테 2 더하기 2는 10이야. 라고 하면 와 그게 그렇게나 돼? 막 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학을 좀 한다고 2하기 2가 10이야 라고 하면 아, 빠 바보야. 그 계산도 못 해봐. 이더하기는 사야라고 얘기하면서 제 아들이 항상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이더하기가 0이라면 아빠 믿어줄게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제 아들은 아빠인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일단 믿어줍니다.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 누가 믿어 줄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식과 이해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한번 믿어 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진리와 사실을 말할지라도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내게 그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뢰할 사람이 믿지 않을 얘기를 진리가 아닌 것을 내게 얘기하면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가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믿는 신뢰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는 거다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리와 사실을 얘기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한번더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저 사람을 늘 믿었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얘기한 것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의 사실 여부에 따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대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의 경험들, 연대의식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 우리 신앙의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리라서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제가 하나님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증명하거나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질립이다라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짧은 지식과 작은 머리로 결코 밝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전제와 증명 방법이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시고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이미 그 절대적인 존재를 상대성에 묶어 놓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있다, 없다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는, 없다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있다라고 말하는 즉시 있다라는 인식에 상대적인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머리와 이성으로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미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진리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얘기는 인간은 이 땅의 어떤 실체나 현상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고요. 그외 다른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력에 대한 것들, 이더하기 사다 라고 하는 수학적인 원리.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에, 그 이순신 세종대왕,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뭐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보고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조금 몇자 배운 거 가지고, 직접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전에 이순신 세종대왕에 가장 가까이 했었던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읽은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누군가가 그 사실과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곧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경험, 어떤 관계, 어떤 연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런 관계성, 연결성 없이 나 하나님 믿을래. 그래서 그리스인이 될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군가가 신뢰하고 확신을 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는 그리스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예배의 과정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만나고 관계하고 연결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온라인으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는 이 가운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공간감으로 이 공간 안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사전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사람을 지구의 신과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하는 인간의 내적 태도나 신념 혹은 신뢰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연결하다입니다. 연결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도 반드시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가 서로 연결되어함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 연결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 평생 태어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존재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경험에서 어떤 관계와 연결된 부분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하고 연결하고 교제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쓰고 읽고 소통할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서 관계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믿음,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 와 관계하라 연결되라 그리하면 경고하게 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병에서도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종이 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겠죠. 그러나 이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제까지 우리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처럼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그 가운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함께 연결되어 있고 관계하고 서로 교제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랑 연결하고 나랑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관계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럴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아이 목사님. 오늘 성경에 나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 사, 믿음이 있어서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에베레스 산 어떻게 옮깁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산 옮긴다는 게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제가 궁금해서 주석책을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랍니다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겨자씨만은 믿음도 없으니까 그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로 겨자씨를 얘기하셨으니까 그 비유에 더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산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목사님 진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한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한게 아니고 성경의 기자가 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여기서 겨자씨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야. 그냥 너희들 그냥 좋게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20절 마지막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진심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리라. 정말 그렇게 되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산만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산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산이 옮겨지는 것은 별 일이 아니지요. 그걸 믿지 않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한 여자 집사님이 막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 오신 후에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던 간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편분과 한 20년 가까이 사셨는데 교회를 절대 안 나갑니다. 한국에 사실 때는 넘어지면 코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안 가십니다. 왜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가오가 있지 교회를 안 간다고 가오랑 교회 가는 거랑 뭐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미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차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이 집사님이 남편한테 항상... 교회 가는 운전을 부탁해서 라이더를 부탁해서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쯤 교회 들어올 텐데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주차장에 차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냥 라이드 해 주면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 아내 대신 집사님 데리고 오는 일, 일을 1년 동안 하셨습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남자대신 분이 남편대신 분이 하루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교회 화장실은 있냐? 화장실 당연히 있지. 화장실 가자. 야, 이렇게 화장실로 교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겠구나 생각했는데, 1년 내내 화장실만 가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지나서 3년째 되는 때,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목사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아내 대신 집사님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하면 와봐. 아, 싫어 난가. 그래서 그냥 다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 뭔가 일이 있겠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뒤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3년 만에 전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남편이 가오가 떨어졌나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니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편을 볼때 20년, 25년 가까이 교회 안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산과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산이 옮겨지더라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간증뿐이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병도 고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상한 심령도, 가정의 문제도 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 기도가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같은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그런 마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딱 부러지는 신앙고백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20절에 말씀대로 겨자씨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산을 옮길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본문대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변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셨는데 그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간질로 고통받는 아이가 찾아온 것을 고치려고 믿음의 기도로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시죠. 이십절 앞부분에 앞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 원어에는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요 내용물이 적다, 그 내용이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없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양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예 믿음이 없으니 제발 이 겨자씨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자들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에 늘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군요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어르신들이 1, 2월, 3월까지 많이 별세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계속 기도했던 분들인데 올해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셨습니다 꽤 많은 분들을 제가 기도의 리스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던 중에 부고 소식을 들으면 밑줄을 칩니다. 이제 더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소식을 들은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목자가 부족해서, 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것인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영장 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저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부르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군요. 라고 저는 항상 회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이 뭘까? 도대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생사를 결정해주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채우는 것. 그 믿음을, 겨자씨 만큼이라도 가질 때,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산같은, 겨자씨 같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크기와 양의 상관없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볼 때, 믿음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보이죠? 아, 목사님 단에서 맨날 설교하는데 믿음의 크기가 아마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 그분도 믿음이 크겠지. 막 교회 오신 분들은 아, 그래도 그분들은 믿음이 작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의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때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겨자씨만큼 보입니다. 목사의 믿음이든 새신자로 막 신앙을 시작한 분의 믿음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겨자씨만한 겁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그 창문으로 밑에 있는 도시를 봤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조그만 차들이 왔다 갔다는 다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그 장난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야이차 너무 좋아 보인다. 이차 타고 싶다. 그렇게 부러했던 차들이 하늘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은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저 사람이 믿음이 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 겨자씨만한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믿음이 자가 겨자씨와 같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먹어보셨습니까? 그 작은씨가 무슨 맛을 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짝 씹어 먹어보십시오. 그 작은 겨자씨가 매콤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져야 합니다. 작은 겨,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보여 줘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제대로 된 겨자씨는 매운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합니다. 비가 오는 제사를 드리자. 이방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짜 우상들이 비를 내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경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오직 하나님께만 여섯 번 제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별이 없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드렸는데 저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만한 구름이 안 보였겠습니까? 예전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제사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손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점점점 피어오르더니 큰 구름이 돼서 그 가뭄을 멈추는 큰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큰 구름이든 작은 구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손만한 구름이라면 하나님은 그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가뭄을 물리치게 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도 참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야, 그 작고 보잘것없는 구름이 뭘 만들겠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감음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감음을 없애는 능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켜자시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산도 곧 물러가게 만드시라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 한주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작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항상 진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품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